자, 이제 이러시다가 또 다른 큰 변화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이란 얘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란서 항공 정비사 모집하러 나왔다. 너 한번 저 공군 본부에 가봐라. 대방동에 가니까 모자만 쓰고 이렇게 앉아있니. 난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란 공군 군수국장이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시험을 치는 게 인터뷰야. 나한테 물어본 게 몇 년 근무했냐? 무슨 항공기를 근무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F-86, T-33 자기네들은 F-4인가 할 줄 아냐 이거지. 그러니까 많이는 이제 못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렇죠. 그래. 테헤란 비행장에 딱 내리니까 몇 사람을 치르더니 당신들은 내일 비행기 타고 페르시안 만에 있는 데제풀 항공기라고 거기 비행장이 있어요. 너희는 글로 간다. 그래서 그 이튿날 비행기 타고 또 거기까지 갔잖아요. 몇 분 정도 가요? 우리 갈 때는 넷 갔어요. 그 이튿날 또 가니까는 가서 이제 인사를 다 시키잖아요. 나는 이제 엔진반으로 넣더라고. 거기서 근무했어요. 당시 이란은 지금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어요. 그때는 이란에 이제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이란의 마지막 왕조 국가가 있었는데 그 팔레비 왕조는 매우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지금도 왜 오일머니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안 하잖아요. 외국에서 인력들 이렇게 줄여서 충동하는 것처럼 비행기나 미국의 군수물자는 들어왔는데 조종이나 이런 것만 하지 정비나 이런 것들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미국에 요청을 하죠.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지원해달라. 니들 무기니까.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당시에 월남전이 한참 할 때거든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미군이 직접 안 오고 또 다른 우방국이었던 한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비 수준이 굉장히 수준급이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도 이제 아직도 F-4 팬텀을 지금까지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정비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레비 왕조의 요청으로 이제 이란 공군의 정비 파견 근로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77년에 갔는데 78년부터 이란이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이란을 만든 이란 혁명 1979년 2월에 성공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긴박했던 상황, 한국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78년도에 테헤란 시내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웬만한 우체국, 은행, 국가시설은 몽땅땅 그냥 불에 타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다들 귀국했죠. 그때 귀국하실 때 보니까 저희 1층에 그 전시물로도 있는데 6.25 때 미군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걸 증명할 수 없었던 그런 이 사건들 때문에 자료 수집에 대한 좋은 습관이 그때부터 있으셨던 것 같은데 부대에 들어가면 신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을 가니까 해주더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복사를 해놨어 내가. 6.25 때 왜 57 병기 중대 있을 때도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반납하라고 할 때 난 그냥 무조건 반납했는데 그걸 복사하고 반납했으면 국가 유공자 되는 게 쉬웠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란에 파견 갔던 일이 불과 2년 만에 그 이란 혁명으로 결국 급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귀국할 때 귀국을 이제 설명하던 분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분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이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뭐 한국 사람도 집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참 걱정 많았어요. 저도 저 자신도. 그런데 이란 왕 큰아들이 한국 사람을 좀 집합시켜라 했나 봐요. 그래서 집합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란 사태가 뭐잖아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될 테니까 잠시 동안 한국에 가 있거라. 2년 내로 다시 불러드리겠다. 여기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년을 한국에 와서 기다리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78년 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대한항공으로 복직을 하고 다시 이제 정비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때 또 이제 한국 공항 주식회사 지금 이제 카스코 이제 대한항공 소속의 소위 정비 잘하는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카스코로 가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카스코 멤버가 되셔서 가셨는데 제가 기증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자료들이 많아요. 유도 교법, 토익어 교법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 자필로 쓰셔가지고 교법을 만드셨다.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인사과에서 불러서 갔더니 내일부터 한국 공항 주식회사로 출근을 하시오. 이게 거기서 한국 공항 주식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전무님이 내일부터 교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토잉 트랙터 교본, 유도사 교본, 교본이 많아요. 오래 했어요. 교육안전실 담당자지 이제. 거긴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저녁 7시부터 지금 뭐 그렇다고 오버타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거기서 아주 매달리고 살았어요.
그게 잘못돼버리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사고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교범은 우리 박물관 1층에 가시면은 실물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온 작년 윤창원은 대한민국 정비의 교범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조종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정비사가 되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원껏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완벽한 소원 성취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원을 이뤘습니다. 근데 또 윤창원 선생님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뿐인 혈유. 북한군에 의해서 납북되다시피 끌려갔던 루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아서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만나보는 게 이제 소원이었다고 했는데 그 루이를 만났다면서요? 만났습니다. 만난 얘기 약간 한번 해주시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두 분이 북한에 갔다 오셨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번 통일될 줄 알았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한적십자사인데 예. 예. 윤창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누이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16차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거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왜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월 며칠까지 누이 만나는 거 준비해가지고 고성에 무슨 리조트가 있대. 그 리조트 메토실로 오시오. 날짜가 돼가지고 고성 가서 하루 잤어요. 하루 자는데 자기 전에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는 괜찮고 뭐는 선물로 줘도 되고 뭐는 선물 주면 안 된다. 교육 다 받고 그 이튿날 금강산 갔어요. 100번 중에 내가 99번이야. 테이블에 전부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자기 번호 찾아가지고. 조금 있다 이제 앞에 나타난 사람 99번인데 웬 할마 씨가 와가지고 나는 내 밑에 윤인원이라고 적었고 누이는 내 이름을 뜩 달고 오는 거야. 내 앞에 와서 자기 이름 보고서 네가 윤창원이냐? 거기서 2박 3일이 있었어요. 하루 저녁 자는 거는 같이 못 자게 해. 두 번째 날은 누이하고 같이 자게 해. 누이하고 같이 자니까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저기 가서 이렇게 보고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도청. 아, 그게 없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라고 그 뜻이에요. 그래 도대체 누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누이 남편이 인민군 부대대장. 그래서 서울서 그때 아까 학교 다닐 때 가서 잡혀갔잖아요. 누이가 대령 가서 옷을 홀딱 벗기더니 인민군 옷을 싸가. 그때부터 인민군이야. 근데 부대장이 나를 못 견디게 하는지 결혼했다. 큰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했어요.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북한 정보부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정보부에 서로 통해가지고 암흑해내는 사람이면 찾아주시오. 그래가지고 날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긴 시간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은재 학예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윤창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바라보고 꿈꿔왔던 그 꿈들을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발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보니까 자꾸만 존경스럽고 뭐 나이가 많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다 제가 본받을 분들이에요. 하여간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참 고맙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코온도 한박 10점편 첫 번째 주인공 윤창원 정기사님의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